윗분들은 글자를 만드네 마네 때문에 대군마마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은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딴 거 관심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하께선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싸움이, 윗것들의 싸움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들의 싸움이 백성들에게도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란 말이다. 해서 백성이 글자를 알면 우리가 그딴 거 알게 됩니까? 아니 그 전에 그 글자가 나오면은 백성들이 정말 글자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반님들이야 공부가 일이시니까 오만전화되는 한자를 줄줄 외우시겠죠. 예, 뭐 저도 한 천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게 백성의 삶입니다. 입에 풀칠하려면 동뜨기 전에 일어나 해질 때까지 허리 한번 못 피고 일만 해야 되는데 언제 글자를 배운다 이 말입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지 않았느냐? 할 수 있다. 오만자 중에 천자 배우는데도 그리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배워요? 도대체 전하의 글자는 몇 자나 되십니까? 5천자요? 아니면 3천자? 천자입니까? 28자. 1028자요. 아니 그냥 28자. 그게 말이 됩니까? 이 헛간 안에 있는 물건만도 28개가 넘습니다. 근데 글자는 세상을 다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작 28자로 만 가지, 이만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만 가지, 이만 가지가 아니다. 10만 가지, 100만 가지도 담을 수 있다. 이거야. 이것만 해요.